진짜. 자, 또 다른 식당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. 제보자는 배달 음식 뚜껑,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니 이거 뭐야? 네, 일단 그 배경이 좀 있는데 3살 아이를 둔 부부입니다. 그런데 제보자인 남편은 최근에 그 허리 디스크 때문에 휴직을 하고 있고요. 아내도 다리를 다쳐서 이 부부가 요즘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저녁에도요, 배달 앱을 통해서 이 돼지 불백정식을 주문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된장찌개가 딸려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었고요. 된장찌개 안에 뭐 검은색 뭔가가 보이긴 했는데 홍합일 수도 있고 뭐 목이버섯인가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아이에게 국물을 먼저 살짝 떠서 줬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3살 난 아이가 뭘 씹는 것처럼 입을 막 오물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건더기 씹을 게 있었나 싶어가지고 된장찌개 국물을 저어보니까 커다란 뚝배기 조각이 나온 겁니다. 무려 길이가 11cm나 되는 뚝배기 조각이 된장찌개 안에서 뾰로롱 하고 나왔습니다. 자, 식당 측 반응에 충격을 받으셨답니다. 제보자께서 말이죠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아, 뚝배기가 깨졌나 보네요. 라고 했다는 겁니다. 자, 식당 사장과 제보자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. 된장찌개 이제 아기를 줬는데 근데 아기가 뭐 돌 같은 게 씹히나 그래가지고 아, 네. 개 껍데기인가 보네요. 개요? 네. 개가 아니고요. 네. 그 사기 그릇이에요. 저희 냄비에 찾아서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. 뚝배기가 들어가 있어요. 뚝배기가 들어가 있다고요? 네. 뚝배기가 들어가 있어요. 뚝배기가. 사진을 제가 보내드릴게요. 아, 괜찮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박 교수님 정말 오늘 왜 이럽니까 진짜. 와, 네, 어떻게 요만한 된장찌개 그 그릇에 이만한 뚝배기가 들어갔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죠? 야, 이건 진짜 네 거의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그런 배달 사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가 저걸 오도독 오도독 먹다가 안 씹혀 그랬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속상하시죠. 3살 아이가 저걸 씹어 먹었다고 생각하면 뱃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속상한 마음에 지금 전화를 했는데 뭐 개껍질이다 이런 건 모르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직원이 뚝배기가 껴서 들어갔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럼 그때라도 막 걱정을 해주셨어요. 자, 괜찮네, 아이는 괜찮냐, 저희가 실수했다 하셔 되는데 사진 보내드릴까요? 네, 아, 괜찮습니다. 그러고 뚝배기 들어갔어요. 했더니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끝나니까 이 아이 아빠는 정말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라는 생각 듭니다. 아, 이게 교수님 저걸 왜 몰랐을까요? 예? 아, 저게 이 뚝 아까 저게 개라 그러는데 이 개의 그 껍질 무게하고 뚝배기하고는 이게 무게 감각이 완전히 틀린 거죠. 아마 저걸 갖다 집어넣을 때 아마 그때 뭔가 눈에 씌어서 저게 글쎄요.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게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저 제보자분께서 많은 오해를 받으셨는데 처음엔 저 뚝배기 조각이 바닥에 깔려 있었답니다. 근데 그걸 모르시다가 아이한테 먹였다는 거예요, 국물을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배우자분이 이렇게 드시려고 막 휘휘 젓다 보니까 저게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제 식당을 취재한 결과 제작진이 그쪽에다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아, 사과드렸고 환불 처리해 줬다. 그래서 주방에서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끓여서 옮겨 담다가 깨져서 들어간 것 같은데 실수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환불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할 것은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할 부분도 없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분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는 배달 앱 그 업체에다가 항의를 했고 그 업체는 그 책임자하고 통화를 갖다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식약처 신고와 관련된 곳은 아직 연락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해당 그 지방 그 자치단체에서는 이 민원을 접수가 되면은 해당 업소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나갈 그럴 그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데요. 실제로 이 그 지자체 관계자는 이 업소가 자기 그 관내 업소로 확인이 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. 그리고 추후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처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 업주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. 이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주작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아닙니다. 저희도 몇 번을 확인을 해봤는데요. 양 변호사님, 아, 저는 이거는 정말 다른 사장님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나라 법 좀 어떻게 좀 공개할 수 없습니까, 이거?
아, 이 사정 자체를요. 글쎄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있고 사실 이 음식에 이물질 들어간 건 식품위생법상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유류조각, 칼날 이런 건 뭐 5일씩 한다,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그동안 사건 반장에서도 대개는 고생하는 사장님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터져버리면 또 단체로 또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앞에 그 벌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너무 커요. 이걸 모르게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것들이 나와서 보는 저도 되게 속상하네요, 진짜. 그러니까요.